주택인데 1주택 간주하는 거, 그죠? 요거죠. 요것도 그리고 교재 순서대로 할게요. 거기 보세요. 359페이지. 그 1번에 보면 일시적 2주택. 이거는 우리 뭐 워낙 많이 아는 거죠. 그죠? 많이 해왔던 거고. 일시적 2주택 거주 이전, 이사 갈 때 내가 여기에 세종시 살다가, 그죠? 저기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간다. 근데 팔기 전에 뭐 집을 먼저 샀다. 집이 두 채다. 그죠? 요 집은 우리 취득한 날로부터 몇 년 내에 팔마 되죠? 예? 네? 몇 년? 3년. 3년 내에만 팔마 된다. 그죠? 팔면은 요거는 1주택으로 간주해 준다. 간주. 알겠죠? 근데 이 집을, 요 집을 취득한 날로부터 요 집을 팔기 전에 샀잖아. 그죠? 1년 후에 사야 됩니다. 1년 후에 사고 요걸 3년 내에 팔마 된다. 그죠? 이러면 요거는 1주택으로 간주해 준다. 그죠? 요게 3년이다. 여기 예외가 있죠. 그죠? 5년. 5년 내에 양도해도 1주택을 간주하는 경우가 있다. 요게 바로 우리 요 세종시, 그죠? 서울에 살던 사람이 요 세종시로 이사 왔다. 그죠? 공무원들. 서울 집을 팔 때는 5년 내에 팔면 됩니다. 그죠? 예, 조금 이제 요걸 기간을 좀 늘려줬죠. 그죠? 요 하나 더 있었는데, 혹시 기억납니까? 요거. 예? 기농주택. 그렇죠. 두 번째. 기농, 이따 해드릴게. 두 번째는, 이제, 상속. 그, 오른쪽에 300, 그 안에 이제 내용들을 한번 읽어보세요. 예, 요거 말고, 핵심은 요거니까. 예. 그 뭐, 내용은 많이, 그지 쭉 있죠, 그죠? 그런 내용들을 한번 읽어보시면 되고, 361조에 보면 상속이 나오잖아, 그죠? 상속. 상속주택이다. 요건 내가 살던 집이 있었고, 부모님 돌아가시고 상속받았다. 집이 두 채 됐다. 그죠? 이 경우는, 요거는 살던 집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하고 상속받은 집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가, 그 지금 법 규정은 다릅니다. 그죠? 하나는 비과세고 하나는 과세되죠? 어느 게 비과세죠? 이 집을 먼저 팔아야 됩니다. 알겠죠? 살던 집, 요거, 이걸 먼저 팔아야 비과세 준다. 1주택, 간주. 이 집을 먼저 팔면은, 이거는 물어본다? 2주택으로 봅니다. 그럼 과세한다는 말입니다. 알겠죠? 과세한다. 우리가 이제 살던 집이라잖아. 그죠? 살던 집, 이걸 우리는 기존 주택이다. 또는 종전 주택이다. 또는 일반 주택이다. 요런 표현합니다. 요런 말 나오면, 아, 살던 집을 이야기한다. 그죠? 기존 주택, 종전 주택, 일반 주택, 살던 집. 알죠? 요거, 이제 요거 두 개, 잘 해놓고. 다음 세 번째. 그 나머지는 참고. 그 세 번째는 동거복량 나왔죠. 그죠? 동거복량. 부모님 모시고 산다. 그죠? 내가 살던 집이 있었고, 여 부모님 따로 살다가, 이제 부모님하고 세대를 합혔다. 동거복량. 집이 두 채가 되다. 내 앞으로. 요 나이는 물론 이제 60세 이상입니다. 그죠? 둘 중 하나. 그 요 경우에는 세대를 합쳤다. 그죠? 요 합친 날로부터. 둘 중에 하나죠. 그죠? 합한 날로부터, 세대를 합한 날, 합친 날로부터 몇 년 내죠? 예, 10년. 10년 내에만 팔마 됩니다. 팔면은 요거는 1주택으로 간주해 준다. 요거는 비과세도 주겠다 그랬죠. 그죠? 요게 개정되었습니다. 예, 원래는 5년이었죠. 요게 10년으로 바뀌었다. 그죠? 5년이 10년 바뀌었습니다. 다음에 내려가면은 4번 혼인주택이다. 그죠? 요거는 신랑, 신부,
신랑 집이 있었고 신부가 집을 하나 가지고 있었다. 결혼했다. 집이 두 채. 이거는 몇 년이죠? 5년. 이건 5년입니다. 이건 그대로 5년 그대로고 5년. 5년 내 양도하면 이건 1주택 간주다. 이 원래 이제 원래 5년인데 이건 5년 10년 연장되었습니다. 요거. 다음 5번은 지정문화재. 이 5번 같은 경우는 원래 집이 두 채죠. 원래 2주택자입니다. 2주택자인데 요 집 하나가 정부에서 문화재로 지정했다. 문화재로 지정했다. 그럼 이 집 1주택으로 간주해 준다. 그죠? 그래서 이 집을 양도하면은 집 한 채 1주택으로 간주해 주겠다. 그죠? 그래서 과세 안 하겠다. 이겁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 그거는 농어촌 주택이다. 시골에, 그죠? 내가 집을 하나 가지고 있고, 시골에 집을 하나 또 가지고 있다. 2주택이죠, 그죠? 그런데 이때, 요 시골 집이 일정 요건을 충족했을 경우에, 요 살던 요 집을 양도하면은, 요거는 과세 안 하겠답니다. 1주택으로 간주해 주겠다. 요게 이제 일정 요건을 충족해야 되죠. 그죠? 그럼 일정 요건이 뭐냐? 요게 농어촌 주택을 우리가 상속을 받은 경우다. 상속받은 경우하고 또 시골에 살다가 농촌에 살다가 농촌을 떠났다. 농촌에서 이사 갔다. 무슨 주택? 이농 주택. 이농. 농촌에 살기 위해서 농촌에 살기 들어간다, 들어간다, 무슨 주택? 기농주택. 그죠? 요런 경우. 이 경우에 요 상속받은 경우는 돌아가신 분, 피상속인이 그 집에 5년 살았으면 되고, 5년 거주했으면 되고, 이농주택은 그 떠난 사람, 이농인이 그 집에 5년 살았으면 되고, 요 기농주택은 연고지 기준은 이제 삭제 됐습니다. 그죠? 요거는 농지가 있어야 되겠죠. 기농했으니까 300평 이상 약 1000제곱미터 이상 300평 주택의 마당 대지는 660제곱미터 이하 요건 이제 투기 예방책이라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죠? 그 요런 경우다. 그죠? 그런데 여기서 하나 더 알아야 될 거. 그죠? 여기서 요 집과 요 집은 다르잖아. 그죠? 차이점. 요 집은 기존에 있던 집이고 요 집은 이번에 기농주택을 새로 샀는 집입니다. 그죠? 새로 구입했잖아. 이 집은. 요거는 원래 있던 집이고 원래 5년 살았잖아. 그죠? 있던 집이고 요거는 요번에 새로 샀는 집입니다. 요 집을 취득했으면은 요 집은 5년 내에 팔아야 됩니다. 5년. 알겠죠? 요 집은 관계 없고, 기간의 제한 없고, 요것만 요거. 기농주택은 몇 년 내에? 5년 내에. 여기 이제 들어간다. 그죠? 아, 그래서 여기 하나 들어간다. 그죠? 5년 내 양도에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거죠? 아, 여기 들어가는 요 기농주택, 요렇게 같이. 아, 5년 내 양도하는 거는 기농주택도 하나 더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잖아요. 그죠? 같이. 예. 그래서 이런 부분 이게 작년에 생겼습니다. 작년에 이런 거. 5년 내에. 그죠? 이거는 원래 있던 거고 이거 개정됐고. 알겠죠? 뭐 다른 거는 개정된 건 없죠. 근데 시험에는 이거 잘 나옵니다. 이거하고 예. 이거하고 그죠? 자주 나오죠. 1번, 2번. 나머지는, 그냥 요런 거 한번 보면 되겠고. 10년, 그죠? 요런 거. 알겠죠? 그죠? 요거다. 다음에 뒤로 가서 7번. 그 7번에 보면은 실수요 목적이 나옵니다. 그 7번은, 거기에는 뭐냐 하면은 우리가 이게 도시에 집을 하나 가지고 있고, 그 실수요 목적으로 지방주택을 취득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지방주택이다 이래 표현합니다. 지방주택이라 하는 것은 수도권 외에 있는 주택을 우리가 지방주택이라 이래 표현합니다. 우리 법에서는 수도권 외 지역, 서울, 경기도 외 지역은 우리가 지방이라 이래 봅니다. 지방. 그러니 대전, 부산, 뭐 광주, 대구 전부 지방으로 봐버립니다. 이게 시골이란 말이 아닙니다. 수도권과 지방 이렇게 구분해 버리죠. 그죠? 이런 지방주택을 취득했는데 요 지방주택을 왜 취득했느냐? 사유가 실수요 목적으로 취득했다. 실제 필요해서 샀다. 우리가 실수요 목적이라 하면 이제 이런 거죠. 취약, 근무상 형편, 요양 등등 이런 걸 우리가 실수요 목적이라 합니다. 학교, 아들이 저 부산대학교 입학해서 집을 하나 샀다. 남편이 부산에 그죠? 발령이 나서 집을 하나 샀다. 이런 겁니다. 그럼 집이 두 채 됐잖아. 그죠? 이런 경우에, 요 경우에 요 사유가 해소된 날로부터 이 집을 파는 게 아니고 요 집을 파는 경우입니다. 요 집. 알겠죠? 살던 집, 이거. 이 집을 요 실수요 목적의 사유가 해소된 날로부터 3년 내에 팔면은 요거는 1주택으로 간주해 주겠다 이겁니다. 사유가 해소됐다는 거는 뭐 학교에 들어갔다가 졸업했거나 그죠? 근무하다가 뭐 다른 데 발령받았거나 몸이 완쾌됐거나 이런 거겠죠. 그죠? 3년 내에 양도한다. 그러니까 이 집을 양도했을 때 과세한다 했으면 조금 우리가 혜택이 되지만 혜택을 받지만 기존 집을 이걸 판다는 거는 결국은 그죠? 요거는 요리 이사 가는 거나 마찬가지잖아. 그죠? 거주 이전은 결혼 카드 일본하고 비슷하죠. 우리한테 별 혜택 주는 건 아닙니다. 그죠? 이 자체가 어떤 혜택을 주기 위한 규정이 아닙니다. 우리 일반인들한테 말하면은 우리 서민들한테 뭐 혜택 주기 위해서 한 게 아니고 특별한 경우에 요런 경우 해 주겠다 이런 거지. 뭐 특별히 우리한테 무슨 뭐 혜택 특혜를 주려 만드는 게 아니, 법 자체 취지 그게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걸 많이 활용하잖아. 그죠? 1번 뭐 다른 거야. 그죠? 법 규정이고 1번을 많이 활용해서 이걸 가지고 우리가 예, 재테크 수단을 많이 사용합니다. 그죠? 예. 뭐. 예. 예. 그렇죠. 예. 사유가 해소된 날이고. 그 졸업을 못하고 계속 이제 뭐 그죠? 학교에 다니다면은 그게 10년이 아니라 15년 동안 다니면은 그렇죠. 예, 그게 해소된 날로부터. 그런데 별 혜택이 없는데, 뭐, 이 집 팔아야 되는데, 뭐. 사든지 팔아야 되는데. 예, 예, 예. 이 집, 예, 예. 뭐, 하여튼, 요 해소된 날이니까, 요게 해소된 날이니까, 이 기간이란 무한되겠죠, 그죠? 예, 뭐, 5년이 될 수도 있고, 10년이 될 수도 있고, 그죠? 근무하다 보면 뭐, 20년도 될 수 있을 거고. 그렇잖아, 그죠? 예. 해소다, 그죠? 예. 다음에, 8번에 보면은 장기 임대주택이죠. 그죠? 그거는 뭐냐면은 우리 이제 8번에 보면은 장기 임대주택을 소유하고 있다. 그죠? 예, 그건 이겁니다. 내가 집을 하나 가지고 있고, 또 하나 집을 두 채 가지고 있죠? 가지고 있는데, 요 집을 우리 이제 임대 등 사업자 등록을 하고, 요걸 임대하고 있습니다. 장기 임대. 기간은 5년, 그죠? 사업자 등록을 하고 5년 이상 장기 임대를 하고 있다. 그러면은 요거는 주택 수에서 제외해 주겠답니다. 그 요 집을 1주택으로 간주해 주겠다 이겁니다. 알겠죠? 요 집을 팔면은 그죠? 요거는 1주택으로 간주해 줘서 요거 비과세도 주겠다. 그죠? 그런데 요 경우에는 하나 특징이 하나 있죠. 뭐냐 하면은 우리가 지금 7번까지는 뭐냐 하면은 요 양도하는 주택은 몇 년 보유해야 되죠? 기본적으로 몇 년 보유죠? 2년 보유해야 되잖아. 그죠? 2년 보유. 그렇죠? 근데 이거는 임대주택 가지고 있으면 요 집에 내가 2년 살아야 됩니다. 2년 거주. 후에 양도. 여기 다르죠, 그죠? 다른 거는 기본 요건은 2년 보유입니다. 이거는 뭐죠?
2년 거주해야 됩니다. 무조건. 알겠죠? 그게, 요게 다른 요건이다. 그죠? 아, 참고로 여기 한번 보고. 요런 경우가 우리가 2주택에 대한 특례 규정이다. 아래 9번에 보면은 조합원 입주권 나옵니다. 그죠? 자, 딱 한마디. 입주권 나왔다. 뭐로 본다? 그렇죠. 1주택. 알았죠? 입주권은 1주택으로 봅니다. 주택으로 봅니다. 주택, 주택. 알겠죠? 분양권 아닙니다. 입주권. 입주권은 뭐로 본다? 주택으로 간주한다. 주택으로 간주한다. 알았죠? 요게 2006년도부터입니다. 입주권 나왔거든요. 무조건 주택이다. 알았죠? 그럼 나는 만약에 집을 한 채 가지고 있고, 입주권을 하나 내가, 예, 하나 샀다. 그럼 나는 집이 몇 채죠? 2주택자입니다. 알겠죠? 2주택자. 이것도 주택으로 본다. 이겁니다. 알았죠? 예. 자, 끝났습니다. 이 부분. 예. 뭐 혹시 질문 있으면 하시고, 그럼 우리 이제 뭐 핵심되는 거는 이렇게 요약 정리하시고, 이제 마무리 마지막에 그죠? 요거 이제 신고 납부하고 나서 좀 한번 훑어볼게요. 일단 요거 한번 보세요. 한번 마지막 하고 신고 납부는 저 뒤로 제일 뒤로 한 거 볼게요. 보세요. 뒷부분에 바로 그 한번 그 368쪽을 잠깐 보고 갈게요. 368쪽에 보세요. 국외자산 나오죠. 그죠? 그것도 잠깐 정리하고 뭐 거기 있으니까 어차피 곧 정리해야 될 부분이니까. 외국에 있습니다. 그죠? 국외자산. 우리가 이제 국외자산에 대한 거. 요 외국에 있는 자산에 대한 소득세 규정. 요겁니다. 요거는 우리가 지금까지는 이제 국내 자산이잖아. 그죠? 우리나라 내에 있는 자산. 여기에 대한 소득세 규정인데, 요 외국에 있다 보니까, 외국에 저기 말하면은 그죠? 뭐 일본에 내 집이 하나 있다. 그 집을 팔았다. 세금 어떻게 할 거냐 이겁니다. 요게 원래 없다가 요게 2000년에 신설되었습니다. 이제 벌써 신설된 지가 벌써 18년 됐네요. 딱 2000년 들어서면서 신설되었습니다. 요게 그 전에 없다가. 그럼 요게 이제 우리가 법 규정이 이제 국외 자산 그랬잖아. 그죠? 외국에 있다. 그 외국에 있는 자산이다 보니까 요 국내하고 구분해서 몇 가지 요 좀 특징이 있죠. 네? 첫째. 국외 자산에 대한 납세 의무자는 이렇게 정해 놨습니다. 우리 국내에 5년 이상 주소가 있거나 머물고 있는 사람, 거소가 있는 자로 한다. 5년. 5년. 알았죠? 5년. 국내는 몇 년이죠? 예? 국내는 몇 년이죠? 우리와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 나오잖아. 납세의무자에 납세의무자 거주자 나오죠. 거주자는 뭐죠? 이거하고 좀 다르잖아. 기억 안 납니까? 예? 앞에 뭐 하나 빠졌네. 183일. 예? 예. 자, 이거 보세요. 우리는 개인이 내잖아. 그죠? 개인을 어떻게 구분합니까? 거주자와 뭐로 구분하죠? 비거주자. 알죠? 거주자는 우리나라에 주소가 있거나, 주소. 이건 우리나라 사람이잖아. 우리나라 사람. 또는 반년. 365일에 반, 얼마죠? 183일 이상 거소가 있는 자, 없는 자, 비거주자. 이렇게 구분하잖아. 이 사람은 우리 국내 소득뿐만 아니라 국외 소득도 우리나라에서 과세하겠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제한이 없다. 그죠? 이 사람은 뭐뭐 과세한다. 국내에서 발생한 소득만 과세한다 그랬잖아. 그죠? 그런데 국외 자산은 몇 년 그랬죠? 5년. 그죠? 5년. 두 번째. 국외 자산은, 외국은, 외국 나라들은, 외국에, 그죠? 내가 일본에 뭐 땅이 있거나, 아프리카에 땅이 있다, 그죠? 유럽에도 땅이 있다. 그럼 어떤 나라는 등기가 있고, 등기제도가 있는 나라가 있고, 없는 나라가 있다, 그죠? 그래서, 등기, 미등기 구분 안 한답니다. 등기, 미등기 구분 없다. 이 말은,
미등기 우리나라는 70% 있잖아. 여기는 그런 게 없습니다. 국외자산은 미등기 불이익이 없다. 예. 등기 미등기 구분 안 한다. 그럼 문제가 생긴다 그죠? 그러면은 등기제도가 없다 보니까 어떤 문제 생겼느냐? 보유기간을 모르겠더라. 그죠? 보유기간을 그럼 확인할 길이 없다. 보유기간을 모르니까 장기보유 특별공제는 보유기간 따라 해주죠. 적용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해줄 수 없잖아. 그죠? 없다. 그건 안 해줍니다. 그렇지만 기본공제 이거는 보유기간은 관계없죠. 요건 해줘야지. 250만원 해준다. 적용한다. 세율도 보유기간 2년 이상, 뭐 1년 이상, 1년 미만 있지만 이 없으니까 모르잖아. 그래서 그냥 6에서 42%. 좀 요래하고. 그 다음, 네 번째는, 물론 실거래가 과세입니다. 이거는 실거래가 과세. 실제 거래가입니다. 실거래가. 분납과 물납. 분납은 인정해 줍니다. 1000만원 초과마. 물납은 안 되고. 하나만 더. 외국에 있다 보니까 환율이죠. 환율. 우리나라도 그죠. 환율 환산해야 되죠. 그게 이제 환산하는 방법이 기준 환율이 있고 재정 환율로 할 수 있다. 그죠. 기준 또는 재정 환율로 환산한다. 기준 환율 또는 재정 환율을 적용한다 정도. 뭐, 요런 정도. 아, 국외자산 특징이다. 뭐 요런 거. 그죠. 제가 요약을 했습니다. 국외자산. 예, 그리고 이제, 우리 이제 신고 납부 양도, 신고 납부 앞으로 와야 되겠네. 예, 그 앞에 와야 되겠습니다. 앞으로 돌아와서, 338. 338조. 양도세 신고 납부는 간단하죠. 그죠? 예, 간단합니다. 신고 납부, 양도세, 요거는 추소지 관할 세무서에 한다, 그죠? 그 추소지를 관할 세무서에 한다. 신고 납부다, 그죠? 하는 방법 두 가지가 있다. 예정 신고와 확정 신고가 있다. 예정 신고와 확정 신고가 있다. 두 가지잖아, 그죠? 예정과 확정 신고. 요거는 두 달 내에 하는 겁니다. 그죠? 물론, 이제, 주식은 6개월에 한 번 합니다. 예, 부동산은 두 달이고, 주식은 6개월. 주식은 뭐, 시험에 나온 적 없죠. 그죠? 6개월에 한 번씩 합니다. 작년까지는 3개월에 한 번씩 했는데, 올해부터 이제 6개월에 한 번씩 하고, 확정식은 내년 5월 달이죠. 예. 여기서 이제, 요거, 시험 잘 나온 요거요. 그죠? 토지 거래를 대하여 허가를 받아야 된다. 허가. 허가 구역 내에. 그죠? 토지 매매 거래 허가 구역. 요거는 이제 투기가 우려되는 지역에 허가를, 그죠? 받아야 되는 구역이 있죠. 여기에서 만약 우리가 토지를 팔았다. 토지를 양도했다. 뭐, 토지를 양도했으면은 그 양도 시점이 언제죠? 대금을 청산한 날이죠. 그죠? 대금을 청산한 날이다. 그런데 만약 대금은 청산하고, 대금 청산했는데, 허가는 그 후에 받았다. 대금은 청산하고, 허가는 나중 받았다. 그러면 우리가 예정 신고할 때, 이달 말로부터 두 달이냐, 이달 말로부터 두 달이냐. 언제죠? 예, 허가에. 알았죠? 허가를 받아야 되잖아, 그죠? 허가의 일입니다. 이걸 청산을 하면 틀리잖아, 그죠? 요거 허가의 일. 또 막 이런 것도 있겠죠, 그죠? 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허가를 반대 받았다. 받고 나서 대금 청산 나중에 했다. 그 요때는 언제? 예, 요거는 청산 일입니다. 알았죠?
아래쪽은 시험에 나온 적 없습니다. 요거 요거 한 네 번인가 다섯 번 나왔습니다. 요거 요거 알겠죠?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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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거. 허가를 받기 전에 대금을 청산한 경우는 청산일로부터 하면 틀리다 그죠? 허가일로부터 알겠죠? 요거 하나. 요거 그럼 이런 점 말하면 우리가 예정신고 의무자와 그죠? 확정신고 의무자가 신고 납부를 하지 않았다. 이런 의무를 이행 안 했으면은 그죠? 가산세가 부과된다. 이 가산세는 신고불성실과 납부불성실 가산세가 부과되고 요거는 무신고 20%, 과소신고는 10%, 부당한 얼마 40%, 납부불성실은 하루에 얼마 0.03%. 이런 가산세가 부과된다. 이런 가산세가 부과되면은 자 마무리할게요. 가산세가 부과되면은 고지서가 발부된다 그죠? 가산세가 부과되면은 반드시 고지서가 발부된다. 고지서에는 여기에 주어지죠. 납기 그죠? 납기 납기가 요 법정 신고 기한으로부터 3개월 내로 정하는 경우가 있고 30일 내에 증수하는 경우가 있다. 요거는 정상적으로 우리가 신고서는 제출하고 나서 납부가 안 된 경우다. 요거는 신고를 안 한 경우 무신고 또는 신고를 했는데 오류가 있었거나 탈루가 있는 경우 요거는 30일 내에 신고 납부해야 됩니다. 신고 안 했다. 세무서에서 인정과세합니다. 결정. 오류나 탈루가 있었다. 수정한다. 경정. 세무서에서 결정 경정하는 경우는 30일 내에. 자, 우리는 자 끝났고 자 보세요. 우리는 소득세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소득세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간의 벌어들인 소득, 1년간의 소득을 내년 5월달에 신고하고 납부하는 겁니다. 알겠죠? 1년간에. 그런데 우리는 미리 세금을 미리 내는 걸 뭐라 하죠? 예정. 요게 뭐라 하죠? 확정이라잖아. 그죠? 그래서 법으로 정해놔버렸죠. 그죠? 원래는 없던 겁니다. 원래는 이거죠. 이것밖에 없었습니다. 이거 있다가, 너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잖아. 그죠? 1월 달에 집을 팔았는데 세금을 이때 내게 되니까 문제가 생기잖아. 너무 늦으니까. 내는 사람도 굉장히 불편하잖아. 그죠? 오늘 팔았는데 내년 5월 달에 세금 내야 되니까. 미리 내도록 만들었습니다. 예정신고제도 있다. 실제는 이거죠. 원래는. 근데 요걸 알고 보세요. 만약에 3월 달에 집을 팔고 이익이 생겼다. 500만 원 이익이 생겼다. 그럼 세금 내야 되죠. 이거는 5월 말까지 해야 됩니다. 그죠? 두 달 내 해야 되니까 하고 8월 달에 토지를 팔았다. 부동산. 토지를 팔고 이익이 생겼다. 300원 이익 생겼다. 요것도 세금 내야 되죠. 10월까지 그죠? 신고납부 했습니다. 세금 다 냈다. 그죠? 이래 냈는 경우에 내년 5월 달에 확정 신고 해야 됩니까? 안 해도 됩니까? 예? 자, 다시. 만약에 8월 달에 없었다고요. 3월 달에 한 번만 했습니다. 한 번만 팔았다. 요거 세금 냈죠? 확정 신고 할 필요가 없죠? 요거 했으니까. 할 필요 없습니다. 그죠? 그걸 두 번 했잖아. 두 번 했으면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해야 됩니다. 왜? 방금 말씀드렸잖아. 그죠? 우리가 낼 세금이 원래 얼만데? 800원에 대해 세금 내야 되잖아. 원래 낼 게 1년치 소득이 800원이잖아. 그죠? 여기에 대한 세금을 내야 되는데, 요 세금하고, 요거 따로따로 계산한 세금하고 같으면 안 돼도 되죠? 다르겠죠? 왜냐하면은, 요 금액이 크면은 이것도 커져버리니까. 그래서 요래 계산해가지고 이미 납부한 세금 요거는 공제해주고 그 부족한 세금은 추가 납부해야 됩니다. 그래서 요걸 또 해야 된다. 알겠죠? 확정신고. 그러니 두 번 이상 우리가 예정신고한 경우는 확정신고해야 됩니다. 1년에 뭐 집을 팔거나 땅을 두 번 이상 파는 경우는 요것도 해줘야 됩니다.
물론 만약에 이걸 미리 알고 8월 달에 신고하면서 요래 신고 안 하고 800원 해가지고 요거 빼고 신고해 버렸으면 벌써 했죠. 그건 할 필요 없잖아, 그죠? 예. 근데 요런 경우는 해야 됩니다. 알겠죠? 예. 또 하나, 3월 달에 양도 차익이 생겼습니다. 500원. 세금 냈다, 그죠? 요거는 세금 내야 되죠. 그런데 만약에 8월 달에 토지를 팔고 손해봤습니다. 손실. 손해 세금 없잖아. 안 되잖아. 그죠? 예. 자, 이런 경우에 이것도 확정신고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예? 왜 해야 됩니까? 예, 이거는, 요거는 차익과 차손이 생기면 공지해 줍니다. 알겠죠? 그럼 결국은 차익이 얼마죠? 200원이잖아. 그죠? 내가 200원 낼 것을 500원 냈으니까, 그러면 300원만큼 돌려받아야 되잖아. 확정신고 해야 되지. 돌려받지. 그죠? 자, 하나만 더. 3월 달에 집을 팔고 손해봤습니다. 신고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신고합니까? 안 합니까? 손해봤으면 할 필요가? 아니, 해야 됩니다. 내가 손해봤는지 세무서에서 모릅니다. 그죠? 해야 됩니다. 알겠죠? 양도 차익이 없거나 차손이 발생해도 신고는 해야 됩니다. 알았죠? 요거는 해야 된다. 신고는 해야 됩니다. 신고는 해야 된다. 알겠죠? 예정신고 해야 됩니다. 알았죠? 손해봐도 신고는 해야 된다. 요거 세 개. 합선신고한다. 차손이 생기면 공지해준다. 근데 이거는 부동산과 주식은 안 됩니다. 부동산끼리 주식끼리 되는데 부동산과 주식은 안 되고, 알겠죠? 손실이 생기도 신고는 해야 된다. 알겠죠? 요게 핵심, 신고 납부.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양도세에 대한 이제, 우리 핵심을 했습니다. 그죠? 자, 이제 첫 페이지부터 돌아오세요. 제일 첫 장. 282쪽. 자, 우리 이제 지난 시간에 그죠? 과세 대상 했고, 또 우리 지난 시간에 OX 했잖아. 그죠? OX. 양도로 보는 거와 양도로 보지 않는 거 했는데, 요게 들어가는 거 첫 자 암기했죠? 뭐죠? 시작. 예, 매수 대부. 그죠? 매가 뭐죠? 매매. 수는? 수용. 대는? 대물 변제. 부담부정료? 합의 해제. 그죠? 매매 나오면 두 개 나온다. 교환과 현물 출자. X, 아닌 거. 요거는 상속 정려, 그리고 환지, 공유물 분할, 양도 담보. 요런 거는 양도 아니라 그랬잖아. 그죠? 요런 거. 자, 책을 보세요. 283페이지. 283쪽에 보니까 과세 대상 나왔네. 과세 대상은 저기 왼쪽에 보니까 부동산, 권리, 주식, 기타 파생상품이다. 요거 시험 잘 온다. 그죠? 지상권, 전세권, 등기된 임차권. 요게 우리가 네 개 중에서 하나, 세 번째 뭐가 있었죠? 영업권. 요 영업권은 반드시 뭐다? 점포와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 그죠? 사업용 고정자산과 함께하는 양도 영업권, 요거는 양도세 과세한다. 함께, 단독으로 양도하면은 양도세가 아니고 무슨 세? 종합소득세. 그죠? 예, 그래서 요거는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에 대해서 양도세를 과세한다 그랬고, 요게 과세 대상이다. 저거 하나, 지전등임하고 영업권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이다. 그죠? 뒤로 갑니다. 289쪽에 아래 양도 개념. 양도하면은 매수 대부합. 그죠? 요거 매매 수용 대물 변제 부담 부정료 합의 해제. 요거 그랬잖아. 그죠? 교환 현물 주제 요거는 양도. 무상 상속 정려 양도 아니다. 환지 채비지 보류지. 공용을 분할
양도담보 X 그죠? 예. 자 뒤로 가세요. 뒤로 가서 298쪽 298쪽에 그 내려간 게 뭐가 보이죠? 양도와 취득시기다 그죠? 방금 했죠 그죠? 대금을 청산한 날 그죠? 예, 됐고 뒤로 갑니다. 우리 방금 조금 전에 했으니까 넘기세요. 306쪽 307쪽 양도 차익 계산하는 거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의 차익 그죠?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의 차익이다 그죠? 자 뒤로 넘기면 넘어갑니다. 예. 314쪽을 보세요. 거기 보니까 뭐 글자는 나와 있네 그죠? 추계결정 추계결정 뭐라 그랬죠? 매감환기 아시겠죠? 매감환기 자 뒤로 넘길게요. 넘어갑니다. 넘어가서 뭐 다른 거나 특별한 거 없습니다. 그죠? 321쪽에 양도세 과세표준 과세표준은 장기보유 특별공제 빼고 또 뭐 뺐다? 기본공제 빼고 그죠? 기본 뺐다. 알았죠? 자 뒤로 넘기세요. 323쪽에 보세요. 그거 보니까 공제율 나와 있죠 그죠? 고가주택은 연 몇 프로씩? 8% 고가주택 외에 부동산이나 입주권은 몇 프로? 3% 그죠? 3% 공제해 준다. 알았죠? 예. 자 뒤로 갑니다. 325쪽에 가니까 가운데 보세요. 부동산은 얼마? 250만원. 주식 얼마? 250만원. 파생상품 얼마? 250만원. 공제해준다. 넘기세요. 326쪽. 그 양도소득 금액 계산에 특례가 나옵니다. 그죠? 배우자 또는 직계 존비속. 존비속 간의 정계재산에 대한 이월과세 나오죠. 그죠? 이월과세 나왔다. 몇 년? 몇 년? 몇 년? 기억 안 납니까? 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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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겠죠? 예. 부부 간에 남편이 배우자한테 증여를 하고 이 증여받은 배우자가 갑한테 팔았다, 양도. 이게 성립하기 위해서는 요 기간이 몇 년이 지나야 된다 그랬죠? 5년이 지나야 된다. 이게 만약에 5년이 안 됐다. 안 되면은 이거는 부당행위로 보겠다. 그죠? 불법행위. 예. 알겠죠? 그 이 사람이 이 사람한테 직접 양도한 걸로 간주하겠답니다. 알겠죠? 이걸 우리는, 그래, 5년간 소급하잖아. 그죠? 이걸 우리는 부당행위에 해당한다. 이걸 우리가 부당행위로 간주하겠다. 불법행위. 직접 양도 안 하고, 이렇게, 이렇게, 그죠? 이렇게 우회적으로 했잖아. 그죠? 우회 양도. 또, 5년을 거슬러 올라가잖아. 그죠? 5년 소급해서. 2월, 2월 하죠. 그죠? 전년도를 이래 올라갑니다. 그죠? 2월 소급해 나가죠. 정기월 이래. 2월, 2월. 이걸 우리 2월 과세라 이랍니다. 알겠죠? 자, 이거 시작. 부당행위, 우회 양도, 2월 과세. 다시 시작. 부당행위, 우회 양도, 2월 과세. 다시 한번 시작. 부당행위, 우회 양도, 2월 과세. 이 말 나오거들랑 5년 기억하세요. 알겠죠? 5년. 알았죠? 5년. 아, 이런 거구나. 5년. 요게 의미가 약간 다릅니다만, 뭐, 우리는 그냥 5년이다. 이렇게 하세요. 5년. 예. 그럼 남편이 집 양당으로 간주한다. 알았죠? 간주한다. 이걸 뭘 한다? 2월 과세. 알았죠? 부부 간의 2월 과세. 배우자 또는 직계 존비속이잖아. 그죠? 부자 간의 2월 과세. 부부 간의 2월 과세. 이랍니다. 알았죠? 2월 과세. 5년. 자, 보유기간은 언제부터 언제까지? 보유기간은 언제부터 언제까지? 그 취득일이 언제? 누가 취득한 거?
이제 1을 계산하니까 얘 이제 필요 없잖아. 그죠?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 사람이 취득한 날로부터 양도일까지. 이 사람 취득가액과 양도가액. 계산 1 한다, 이 말이에요. 그죠? 납세무자 누구죠? 세금 누가 내야죠? 누가? 부가 냅니까? 뭐가 냅니까? 내는 사람 누구? 예? 부? 뭐? 누구? 세금, 이 세금 누가 내죠? 이 사람이 팔았잖아. 세금 누가 내죠? 그렇죠. 이 사람이 납세, 법상 납세무자입니다. 누구 게 돼 있죠? 누가 앞으로? 이 사람 앞으로 돼 있잖아. 그 우리 법에서는 이 사람을 납세무자라고 했습니다. 알겠죠? 부부가 아니니까. 예? 예. 이때는 왜 물건 소유주가 누구죠, 지금? 뭐가 돼 있잖아. 그죠? 그래서 다른 거는 참 이렇게 계산하고 납세무자는 이 사람을 안 하고 누구를 해놨다? 뭐를 해놨습니다. 알겠죠? 이 사람. 부부 간에는 연대 납세 의무가 있다, 없다? 예? 부부 간에 연대 납세 의무가 있습니까? 남편이 내야 될 세금 배우자가 내줍니까? 내줘야 됩니까? 안 내줘도 됩니까? 없습니다. 예, 알겠죠? 부부 간에는 연대 납세 의무 없습니다. 상식을 하나 놓으세요. 그런데 만약에 남편이 사망했다. 남편 재산 상속받으면은 내야죠. 이것도 상속받아야 되니까, 그죠? 부부간에는 연대 납세 의무 없습니다. 세금은. 하여튼, 요 사람이 납세 의무자다. 알았죠? 그죠? 자, 이제 넘기세요. 넘어가서, 328쪽. 그거 보니까 뭐가 보이죠? 읽어보세요. 시작. 제일 위에 보세요. 뭐죠? 시작. 저가 양도, 고가 양수, 고가 한마디. 자, 잠깐 보세요. 우리는 세금 계산을 이래합니다. 그죠?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을 뺀 게 뭐가 되죠? 양도 차익이죠. 그죠? 취득가액에서 양도가액을 뺀 게 양도 차익입니다. 그죠? 양도 차익이다. 그럼 우리는 세금을 적게 내기 위해서는 요 금액을 어떻게 해야 적게 내죠? 이걸 줄여야 되잖아. 요걸 줄여야 세금이 적게 되죠. 그죠? 요걸 가소 적게 한다는 것은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양도가액을 줄이거나 이것을 늘리거나. 맞죠? 그죠? 그래서 요 말씀입니다. 보세요. 줄인다. 저가 양도. 저가 양도. 요거는 뭐? 고가 취득. 고가 취득. 다른 말로 양수. 같은 말이잖아. 그죠? 저가 양도, 고가 양수. 뭐, 우리 책에는, 그래 나와 있네. 그죠? 저가 양도, 고가 양수랍니다. 요거는 양도 차익을 줄이는 방법이다. 그죠? 요걸 줄이거나 요걸 높이는 걸 말합니다. 알겠죠? 예. 그럼 이걸 이제 일정 금액까지는 봐주겠답니다. 일정 금액까지는. 어느 정도 우리가 뭐, 예를 들어서 뭐 1억짜리 사면서 그죠? 한 500만원 정도 뭐 플러스 마이너스 하는 거 이런 거 정도는 봐주겠다. 아, 500만원 봐줍니까? 아, 안 봐주겠네. 예, 안 봐주겠다. 그죠? 3%까지니까. 예? 예. 아, 5%, 5%죠. 그죠? 거기 보면은 5%, 5%. 3억 또는 5%니까 1억에 5%면 얼마죠? 500만원인데. 그죠? 500만원까지다. 그럼 이게, 이, 우리가 봐주는 게 이겁니다. 이 말하면은 신고가액이죠. 그죠? 우리가 예, 이 차액, 정상적인 그 말하면은 실거래가와 신고가액의 차액이 그 차액, 이 차액이라는 거는 실거래가, 시가겠죠. 그죠? 실거래가와 요 신고한 가액의 차액이 3억 넘으면 안 됩니다. 알겠죠? 3억 이상이거나 요 실거래가의 5%가 넘으면은 인정 안 해주겠답니다. 알겠죠? 예. 3억 이상 또는 5%가 넘으면은 인정 안 해준다. 요거는 인정 안 하고 요걸 인정 안 하겠답니다. 신고가액 인정 안 하고 요걸로 계산하겠답니다. 알겠죠? 예. 요걸 우리는 그러니 3억 미만이면 봐주겠다 이 말이잖아요.
근데 3억 미만이 돼, 그 금액이 5% 넘으면 안 된다. 5% 미만이면서 3억 미만이면 봐주겠다. 뭔 말 알겠죠? 그죠? 만약에 천억짜리, 천억짜리에 예를 들어서 내가 만약에 995억에 이렇게 한 5억 좀 다운 신고했습니다. 그죠? 예. 그러면은 차이가 얼마, 5억 생기잖아. 5억은 여기에 천억에 5억은 이건 5% 안 되죠. 천억에 5억은 0.5%죠. 맞죠? 그죠? 이건 아니네. 3억이 넘어버렸잖아. 3억 넘으니까 걸리죠. 안 된다 이거죠. 응? 둘 다 들어가야 됩니다. 알겠죠? 3억도 3억 이상이면 안 되고 5% 넘어도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알겠죠? 자, 그럼 한번 예를 들어 볼게 보세요. 내가 만약에 10억짜리를 팔았다. 요거 살 때 얼마 줬느냐? 6억에 샀다. 6억에. 요게 실거래가입니다. 그럼 내가 실제 내야 될 금액이 얼마죠? 4억 내면 되죠. 그죠? 4억에 대한 세금 내면 되는데, 아, 4억 내라고 하면 세금 너무 많다. 그죠? 그래서 이걸 좀 줄입니다. 줄인다. 그죠? 그래서 줄여서 신고합니다. 이걸 좀 줄여볼게요. 이걸 줄여야 되잖아. 이걸 8억으로 줄였습니다. 줄였다. 요걸 높여야지. 그죠? 요걸 높였습니다. 6억 2천만 원으로 높였다. 요걸 좀 높였잖아. 그럼 이제 요걸 신고하면 나는 이제 6억 2천에 샀다가 8억에 팔았다. 그럼 이제 얼마 생겼죠? 1억 8천. 많이 차이는 생겼죠. 4억 세금 낼 걸 1억 내면 되잖아, 이제. 그럼 이런 경우에 이제 세무서에서 요 거래를 요걸 인정해 주느냐 안 해 주느냐 이겁니다. 요거 한번 보세요. 요거 차이가 얼마입니까? 2억. 2억이 생겼잖아. 2억은 3억은 안 되죠. 통과. 통과. 요게 걸리죠. 응? 10억에 5% 하면 5천만 원이잖아. 5천만 원 넘었네. 이건 안 된다 이겁니다. 요건 인정 안 해 준다. 요거 인정 안 해 주겠다. 요걸 요거 인정 안 했는데. 못 하겠다, 이거죠. 그죠? 무슨, 이해는 되죠. 그죠? 요거 차이 2억인데, 2억은 3억 안 되잖아. 통과. 5%에 걸린다, 5%. 그죠? 여기 5%면 5천만 원인데, 넘어버리지. 안 된다. 요거는 인정 안 해주겠다. 요걸 하겠답니다. 자, 요것도 볼까요? 보세요. 요거. 얼마죠? 차익이? 2천만 원이잖아. 2천만 원이니까 요거 3억 안 되네. 통과. 5%. 요 6억에 5%는 3천만 원이잖아. 3천만 원도 안 되네. 요 통과. 인정. 요거 인정해 줄게. 응? 인정. 그럼 어떻게 계산하지? 6억 2천에 팔았다가 얼마에, 아, 6억 2천에 샀다가 얼마에 팔았다? 10억에 팔았다. 그럼 이 사람은 양도세 계산은 차익이 얼마? 3억 8천만 원, 요거 세금 내라. 요래 계산하겠답니다. 알겠죠? 요걸 뭐라 한다? 시작. 저가 양도, 고가 양수. 다시 시작. 저가 양도, 고가 양수. 요건 딱 하나만. 요거 기억합시다. 자, 시작. 3억 5%. 다시 시작. 3억 5%. 알았죠? 3억 또는 5%. 3억 또는 5%다. 알았죠? 예. 자, 그냥 뒤로 넘어갑시다. 넘기세요. 넘어가니까 뭐가 보이죠? 세율이 있네. 그죠? 세율. 예, 세율. 세율. 세율이다. 그죠? 세율. 아까 봤죠? 그죠? 334 8절 미등기 나왔죠? 미등기. 자, 이제 그 마지막 부분입니다. 그죠? 미등기. 우리나라는 등기소가 있습니다. 그러면 미등기로 양도하면은, 그죠? 세금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죠? 미등기 자산에 대한 불이익. 불이익. 첫째,
세율이 굉장히 높다. 70%. 뭐 엄청나죠, 그죠? 이거 70%면은 결국은 이게 또 우리 7%, 10% 또 붙으니까, 그죠? 77% 세금입니다. 77%. 응? 예, 세금이 77%. 70%가 아니잖아, 그죠? 77% 실제는. 예. 그니 뭐, 남는 거 하나도 없죠, 그죠? 세금 70% 내고 나마. 두 번째. 비과세 안 해줍니다. 감면도 안 해줍니다. 이거 없다, 그죠? 세 번째. 우리 아까 했던 이거. 장기 보유 특별 공제도 안 해줍니다. 기본 공제도 안 해준다. 하나 해주는 게 있었죠? 뭐 하나 해줬는데? 뭐죠? 미등기라도 하나 해주던 게 있었다. 뭘까요? 아까 왜 이거 있었는데? 여기서 아까 왜 부동산은 3%인데 미등기는 얼마? 0.3%. 요거 하나 해준다, 그죠? 0.3% 해준다. 0.3%. 자, 여기에서, 요건 알았다, 그죠? 연결해서. 미등기인데, 미등기로 보지 않겠다. 미등기인데, 미등기로 안 보겠다. 무슨 소리인지 알겠죠, 그죠? 미등기지만은 요거는 등기된 자산으로 간주해주겠다. 간주. 알겠죠? 간주해준다. 미등기인데 미등기를 안 보겠답니다. 아, 요 특별한 경우구나. 첫째, 등기가 불가능한 자산. 두 번째, 농지. 농지가 비과세 되는 농지하고 감면에 해당하는 농지 같은 거. 이런 거는 농지가 비과세 되거나 감면에 해당하는 경우, 요런 경우는 요거는 미등기에서 제외한다. 농지가 비과세 되는 건 아까 우리 했습니다. 농지 뭐가 있었죠? 교환과 분합. 그죠? 요 감면이 바로 뭐냐? 우리 8년 이상 뭐 자격 농지 이런 거. 8년 이상 자격 농지. 100% 감면이죠, 그죠? 거의 100%입니다. 뭐, 1억까지 감면인데, 1억이, 세금 1억인 것만, 뭐, 그죠? 엄청나죠? 그리고, 농지 대토. 이것도 거의 뭐, 100%죠? 대토. 이것도 대토가 뭔지 알죠? 대토. 사고 파는 거. 요게 농사 짓다가, 농지 팔고, 인근에 다른 농지 샀다. 요게 대토입니다. 팔고 샀다. 사고 팔았다. 알겠죠? 여기 대토 이런 경우는 결국 이게 뭐하고 비슷하죠? 비슷하잖아, 그죠? 팔고 샀다 이겁니다. 이런 예. 거는 과세 안 하겠다. 요거 자 보세요. 1번 그 1번에 보면은 등기 불가능. 2번도 등기 불가능. 그죠? 1번 등기 불가능. 2번도 등기 불가능. 3번은 농지 나왔네요, 그죠? 농지. 3번, 요거 나왔네요. 비과세, 그죠? 농지. 비과세 농지. 4번은 등기 불가능. 등기 불가능. 5번은 꼽혀하세요. 5번은 삭제. 5번 상수하고 삭제. 요거는 제외되었습니다. 6번, 등기 불가능. 7번도 등기 불가능. 요거 자산. 등기 불가능이다. 예. 요런 거는 등기된 걸로 간주해 주겠다. 다음, 오른쪽에 보면은 비사업용 토지가 나와 있죠. 요 안에 내용은 참고. 여러분들 참고를 하세요. 이런 땅 가지고 있으면 참고로 보시면 됩니다. 예. 뒤로 쭉 내와 있네요. 그죠? 338쪽에 아래. 신고 납부. 방금 했죠? 신고 납부. 그걸 뒤로 넘어갑니다. 345쪽에, 그 하나, 뭐가 보이죠? 뭐가 있죠?
분할 납부, 분납 나왔네. 분납, 분납. 얼마 초과할 때 분납할 수 있다? 예, 1,000만 원. 1,000만 원. 납부할 세금이 1,000만 원 초과하면 분납할 수 있다. 그죠? 기간은 얼마? 예, 2달. 분납할 수 있다. 분납, 분납. 알았죠? 그럼 분납 금액. 요거 분납 금액 이렇습니다. 보세요. 2,000만 원 이하. 책에 나와 있네요. 그죠? 2,000만 원 초과. 2,000만 원 이하면은 1,000만 원 초과 금액을 분납할 수 있다. 2,000만 원을 초과하면은 최대 50%까지만 분납할 수 있다. 알겠죠? 다시. 1,000만 원을 넘으면 우리가 두 달간 나누어 낼 수 있는데, 그 나누어 낼 수 있는 분납 금액은, 그 분납 금액은 2,000만 원 이하일 때는 1,000만 원 초과하는 금액을 분납할 수가 있고, 세금이 2,000만 원 초과하면 최대 몇 프로까지, 50%까지 분납할 수 있다. 그럼 만약에 납부할 세금이 1,700만 원이다. 하나, 납부할 세금이 만약에 3,200만 원이다. 이런 경우에, 요거, 자, 세 가지 한번 해볼까요? 내가 양도세가 나왔는데, 양도세가 900만 원 나왔다. 양도세가 1,700만 원 나왔다. 3,700만 원 나왔다. 분납할 수 있는 금액 얼마고, 요 경우는 분납할 수 있는 금액 얼마? 분납 못하지. 1,000만 원 안 되니까. 요거는 1,000만 원 넘었죠? 얼마 할 수 있다? 그렇죠. 700만 원만 분납할 수 있고, 요건 얼마? 50%. 얼마? 1,600. 알겠죠? 요게 분납할 수 있다. 그죠? 2,000만 원 넘었으니까 50% 최대 할 수 있는 금액이다. 그죠? 요게 분납. 예. 뒤로 가면은 결정경정, 그리고 이제 비과세. 이제 다 했네. 그죠? 끝. 다 했습니다. 양, 뒤로 가면 우리 다 했습니다. 그 뒤에 가면 비과세 부분을 하고, 남았는 게 이제 국외자산. 아, 국외자산 아까 했잖아. 그죠? 비과세하고 국외자산 부분입니다. 오늘 양도세 이제 이렇게 다 끝났습니다. 그죠? 그 핵심은 이거잖아. 그죠? 결국은 과세 대상. 그죠? 요거. OX. 차익, 세율, 112, 보유기간, 신고 납부. 그죠? 예. 그런 이제 조금 기타. 아까 우리 방금 했던 뭐, 그죠? 예를 들어서 기타에 들어가는 게 국외 자산. 또 부부 간에 아까 왜 정리했다가 양도하는 거. 5년. 또 왜 저가, 고가. 그죠? 요런 것. 기타. 조금 추가하면 되고. 그리고 양도소득세 규정이다. 그죠? 여기서 시험에 여섯 문제가 나옵니다. 평균 여섯 문제. 여섯 문제 나오면 많이 나오는 겁니다. 그죠? 예, 여섯 문제. 15점짜리입니다. 지난 시간하고 이제 오늘 이번 시간하고 그치 됐습니다. 그죠? 예,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이제 그 취득세 했고 양도세 했잖아. 그죠? 뭐 다음 시간에 이제 재산세 이런 식으로. 알겠죠? 예, 마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